태어나면서부터 입술과 입천장애 장애로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았던 필리핀의 한 어린이가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. 이 의료진은 이 아이에게 했던 사랑의 약속을 3년에 걸쳐 실천했다고 하는데요.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년 만에 다시 온 한국에서 정상인의 모습을 찾은 5살의 필리핀 꼬마 샤인. 방울 같은 두 눈엔 낯선 곳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 남아있지만 의료진이 선물한 조그만 장난감을 보고서는 금방 해맑은 미소를 짓습니다. 필리핀의 외딴 시골 두마게띠에서 한국 의료진과 샤인이 처음 만난 건 지난 2012년. 입술은 갈라져 있고 입 천장은 뚫려 있어 물을 마시면 코로 새어나오는 심각한 장애로 또래 아이보다 작고 야위였습니다. 가난한 데다 의료진의 기술도 따라주지 못해 포기 상태였지만 한국 의료봉사단을 우연히 만나 새 희망에 싹이 텄습니다. 아이의 치아 상태를 검진해달라고 오셨는데 입술 갈라짐하고 입천장의 갈라짐이라는 아주 큰 기형이었고 우리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.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었지만 너를 도와주겠다던 사랑의 약속은 3년에 걸쳐 결국 지켜졌습니다. 2012년 입술 봉합 수술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열려 있었던 입 천장을 막아 정상적인 구조를 찾았습니다. 처음 샤인을 만났던 의료선교회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. 수술이 복잡하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완료되었고 굉장히 만족합니다. 그리고 보람도 있고. 새 삶을 얻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 다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. I don't know how to speak and I don't know how to thank to some people help my son. Yeah. 생면부지의 나라 한국에서 새 삶을 얻게 된 필리핀 꼬마 샤인. 누군가에게 더 큰 선행으로 보훈의 릴레이를 이어갈 주역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. YTN 김기봉입니다.